구독 부탁드리며 무기 에디셔널 큐브를 사가지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지요. 에디셔널 왜 역시 그 무섭다는 06퍼 띄울라다가 06퍼 띄울라다가 레전가너는 그 무서운 에디셔널인데요.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자리가 있는데 아 좋습니다. 아, 633. 아! 06퍼 나왔는데 멈춰야겠지요. 이거 노린 거 맞지요. 끝났군요. 다음으로는. 엠블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엠블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객님?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 엠블렘의 리커버리가 안 발려요. 그 뮤잠으로 때려 박아야 된다는 소린데. 엠블렘의 리커가 안 돼요. 리커로 할지 큐브로 할지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뮤잠이 2억 3천 정도 하다 보니까 마음 먹고 3개 이상은 지른다고 생각해야지. 어펫보다 그냥 스타버스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네네, 고객님. 엠블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엠블렘하고 무기 에디하려고 산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충전한 것이지요. 맞지요? 오케이. 그럼 해보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10분 뒤에 클릭하면 되겠지요. 기도하고, 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번에 자그마치 6억은 아낀 거 아니겠습니까? 야 자, 블랙 큐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난이도는 무엇인가? 일단은 괜찮은 옵션 두 줄이라도 찾아보지요. 그러다가 레전드 가는 거지. 수공 오르는 거 봐줘야지. 소리를 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헤이븐같이 조용한 곳 가고 싶네요. 아주 조용합니다. 음악도 좋고. 일단은 댐댐방 갖고 있어봅시다. 6퍼?
장모 비슷하다고 봐야겠지. 그래도 위가 낫긴 하지. 아, 채널의 문제인가요? 행운의 진로 가보도록 하지요. 아래? 아래가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래 집어도 되겠지요? 위가 더 낫나? 사냥하기엔 위가 좋긴 하죠. 나는 아래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위 합시다. 일단 위에를 고르죠. 방무 달려있으니까. 오케이. 나 롱육포도 있었는데. 이거는 아래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지? 딱 한 세트로 처리하면 될 것 같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두 줄 보기도 쉽지가 않다. 그치요? 두 줄 보기도 쉽지가 않네요. 국어보다. 아, 나도 027퍼 이런 거 한번 보고 싶다. 아, 969다. 와, 이거는 일단 내비둬야겠다. 야, 956인데 아쉽다. 위에가 데미진 게. 그냥 쓸만 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걸로 가야 될 것 같아, 그죠? 요 무조건 요걸로 일단은 쓰고요. 나중에 맥스 때 가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사냥도 좋고 잘 됐지. 레전 갈 거 아니면은 일단은 멈춰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전 아니면은 바꿀만한 건덕지가 아니에요. 아, 약간 많이 쳐주면은 두 줄 정도까지는 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39구도 나오기도 하니까 윗점에 뜨는 거 아니면은 두 줄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에디큐브가 21 남았는데 선택은 뭐 두 가지죠. 무기에 직착하는 건 저는 선호하진 않아가지고. 굳이 에디큐브 쓰고 싶다면은 엠블 가야겠죠. 엠블렘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이탈이에요. 956이면 엠블렘 맞습니까? 21 남았는데요. 에디 에픽 바르자고? 아, 이것도 터지면은 그대로인데. 에픽은 좀 그렇지 않나? 그냥 큐브로 돌려볼만 하지 않나? 30%밖에 안 되는데. 아, 이거 하겠다고요? 날라가는데? 보존은 살릴 예정이. 날라가는데 괜찮겠습니까? 리커버리 안 돼요. 나는, 아, 에디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도 에디는 그래도 그냥 할 만한 것 같아. 그냥 차라리 돌리는 건 전 추천드립니다. AD의 에픽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돌리는 거 선호하거든요. AD 에픽 30번 좀. 사실상 많이 쳐줘야 3장 4장인데
그치? 5 6 7 8 9 채널 변경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20세죠, 20세. ADP 한번 발라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발리진 않겠지. 이거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본주님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아! 역시 한 장은 쉽지 않았군요. 일단은 돈을 아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서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4만 6천 있으니까 매파 한 1억 정도 팔면은 한 번 더 가능한데, 일단은 맵이 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랜드 주문 박스. 아니 1억에서 2억 정도 할걸요?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아, 아끼는 게 낫겠지요. 불큐 할 때가 엠블밖에 없어요. 일단은 아껴놔도 뭐 나중에 라도 템 세팅하는 도중에 쓸 수 있으니까는 일단 잠시 내비두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엠블럼은 일단은 써야겠지. 고고륙다리 15%의 데미지 5% 아 데미지 9% 일단 내비두고요. 아 직작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 700만원 와 직작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 일단은 이것으로 쿠브 영상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